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말해주는 쓰레기 구별법. 오늘은 뭐 컨텐츠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밖에 없네요. 네. 그냥 정재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컨텐츠네요. 자기 PR. 오늘의 사연입니다. 남자친구랑 사귄 지 일주일째입니다. 남자친구가 데이트 도중에 그것도 한낮에 자꾸 피곤하다고 졸리다고 하면서 쉬고 가자고 해요. 좀 이른 것 같은데 이거 개수작 맞죠?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사연을 너 전 여자친구가 보내준 거 같아 지금. 한마디 할게요. 그거는 남자들은 원래 낮에 네. 키가 크잖아요. 네. 태양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지쳐. 피곤하게 빨리 지쳐. 이 새끼 진짜 왜 여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주는 날인데 왜 그걸 또 마법이 뭔지 알아? 오마고자 빠졌어. 마법이 뭔지 알아? 30분만 딱 쉬잖아? 네. 살아나. 와. 아니 30분 쉬는 거야? 아니면 운동하는 거야? 정확하게. 근데 이게 쓰레기라는 이유가 적은 거잖아요. 뭐 쉴 순 있어. 사귄 지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아직 쉬러 가자고 하는 건 뭐 사실 뻔한 수술이죠. 대낮에 그것도 그럼 너무 좀 심하다. 자아성찰을 하시는 거예요? 약간 타이밍 딱 맞았을 때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조금 남자 쪽에서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계속 강요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쫄은다. 쫄은다든지 하는 거는 확실히 좋은 남자가 아니죠. 얘 마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몸을 사랑하는 그렇지. 거죠. 그렇지. 따지고 보면. 두 번째, 밤만 되면 술 마시는 남자. 아니 술 마시는 게 뭐가 나빠? 술 마시는 건 나쁜 게 아닌 거죠. 여자들이 남자 친구가 술 마시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. 연락이 안 되잖아요. 술자리에 갑자기 여자가 올 수도 있고. 여자들이 이제 싫어할 만한 특징을 가지나요? 쓰레기라고는 말하면 안 되지. 술 마시는 게 뭐 죄야? 이 쓰레기 같은 남자애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방금 정재열 씨께서 보여주셨는데 술만 마시는 게 죄야? 라고 항상 이 쓰레기 새끼들이 말을 해. 우리 케찹이들, 우리 여성분들의 생각은 당연히 술만 마시는 건 죄가 아니죠. 사람이 술 마실 수도 있죠. 그래. 단순하게 이 상황만 딱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술 마시는 게 죄야? 라는 상황만. 평소에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좀 연락을 잘했거나 평소에 안심을 줄만한 행동을 하면은 술 마시고 4시간 연락이 안 되든 5시간이 연락이 안 되든 여자분들은 이해하죠. 당연한 거죠. 평소에 하는 짓이 쌓이고 쌓이고 경험과 모든 자기의 쓰레기 같은 짓들이 인성들이 축적이 돼 왔으니까 여자친구들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식아 싫어하지 인마. 내가 비정상 그렇게 술 마시는 거 하나만 가지고 여자분들이 그래? 야, 술 마시는 거 하나만 가지고 뭐라 했잖아.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. 나는 성 법으로 정해야 돼. 남자는 술 못 마시게. 와 치워 치워. 못 먹겠다. 술 마실 때 뭐 여자분들이 바라는 거는 계속해서 1분마다 연락을 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자리 옮길 때마다 한 번씩? 그러니까 내가 걱정돼갖고 잠을 못 자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만 동향들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. 술 마시고 여자친구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면에서 쓰레기라는 거죠? 그렇죠. 여자친구한테 쓰레기 짓을 할 때 다른 여자가 있을 때 전형적인 나타나는 특징. 진짜 쓰레기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싹 보여드릴게요. 빼똥. 누구야? 친구. 친구 누구? 걔 있잖아 그때 말하네. 잠 스파게티 스파게티 시켰잖아. 치즈 추가 안 했다. 치즈 추가 안 했네. 치즈 추가 하자. 응. 하고 와. 응. 답게 갖고 확인하고 지우고 오는 거예요. 일단 카톡이 오는 순간 보면 안 돼. 확인을 안 해. 일단 모든 걸릴 게 있거든. 쓱 봤다가 같이 눈 맞추면 어떡해. 안 돼. 옆으로 일단 치우고 보는 거예요. 다음 상황입니다. 카톡. 오빠. 응? 걔 누구야? 누구? 여자 이름인 것 같던데? 아니야. 민지가 누구야? 아 야 어? 나 못 믿어? 아니 못 믿는 게 아니 카톡을 왜 봐? 아니 보이길래 그냥. 아 그게 왜 보냐고. 내가 딴 여자랑 연락할까봐 그러는 거야?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닌 거야. 아 그니까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. 그럼 난 일단 기분이 나쁘지. 앞으로 의심하지 마. 알았어. 알았어. 진짜 쓰레기야. 이렇게 쓰레기들은 적반하장식 논리를 딱 펼쳐서 여자 입을 틀어막아요. 어? 뭐하고 있었어? 왔어? 응. 뭐하고 있었어?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갑자기? 근데 있잖아 어 그 저번에 내가 말했던 민지라는 애한테 연락 왔었잖아. 어어 왔었지. 얘한테 내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뒤지다가 봤는데 그 연락을 했더라고. 근데 둘이 영화를 봤던 것 같더라고. 아, 얘 봤어. 봤는데 그럼 나 잘못했어. 미안해.
넌 잘못한 거 없어? 내가 뭘 잘못? 너 나 못 믿었으니까 핸드폰. 못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보다가 우연히 보여가지고. 그러니까 본 우연히 거. 왜 보냐고 내 핸드폰을. 못 믿으니까 우연히 본 거 아니야. 아, 내 미안한데, 근데 미안한데 본 게 그럼 잘한 거야? 나도 너 못 믿는 거 많아 평소에. 너가 의심할만한 행동 너도 해. 나만 해? 나는 안 본 거야. 그래서 아 영화 본 건 미안해. 그래도 넌 평소에 잘했어? 어. 솔직히 막말로 내가 어떻게 하냐? 너가 바람 핀지. 헤어지자. 알았어. 민지야, 헤어졌다. 만나자. 사건의 본질을 흐려요. 논지를 흐려서 여자를 당황시켜요. 여자도 잘못한 게 있는 마냥 지가 잘못한 건데. 절대 여자분들은 말려들지 마세요. 그냥 정확하게 네가 뭘 잘못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, 네가 그랬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, 내 핸드폰 봐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면 남자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남자친구를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여성분들은 말려들기가 쉽거든요. 어 그러네, 어, 오빠가 이럴 때 섭섭할 수도 있겠구나, 내가 잘못한 것도 있네, 어, 섭섭하지만 한번 나도 용서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, 이렇게 해서 다시 사귀는 경우. 이 쓰레기들과 전형적인 호구들의 이 만남인 거죠. 뭐야? 오! 미친놈이네 완전히. 이런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냐? 베베 베베. 이거는 진짜 이거 볼 게 없어요. 뭐 생각할 게 없어요. 폭력을 당하시거나 남자친구한테 욕을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주변에 많더라고요. 근데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, 얼마나 이쁜 여자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폭력이 익숙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어성에게까지 폭력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. 폭력은 근절되어야 할 것 같아요. 폭력은 정당화돼서는 안 되고, 조금이라도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그거는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. 그래서 쓰레기 구분은 어떤 남자가 쓰레기냐면 자기한테 항상 의심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덜 들게 하면, 여자친구를 외롭게 하면 그게 쓰레기가 아닐까 싶어요. 술 먹고 몇 시간 연락이 안 된더라도 여자친구가 안심하고 자기끔 평소에 잘하는 남자친구가 제일 좋은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. 이건 쓰레기입니다.